몸살에 좋은 음식. 요즘 같은 계절엔 몸살에 걸릴 확률이 높죠. 몸살을 겪을 때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몸살에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몸이 건조해진다면 회복이 더디게 될 수 있어요. 물, 차, 주스 등을 섭취해 수분 공급을 잊지 마세요. 둘째,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세요. 아프면서도 영양 소실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죽, 닭고기, 채소 등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아요. 셋째, 과일을 섭취하세요.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죠. 특히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등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넷째, 가벼운 식사를 챙겨주세요. 몸이 힘들 때는 소화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요구르트, 과일, 죽 등을 먹으면 몸에 좋을 거예요. 다섯째,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생강, 마늘, 양파 등의 향신료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몸살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고 몸이 지치지 않게 푹 쉬는 것이 중요해요. 몸살에 걸렸을 땐 올바른 음식 선택으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감사합니다.